정부가 물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눈치도 주고 부탁도 했지만 기업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는데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하이트 진로 제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올렸던 가격은 올해 초 인상을 추진하다 정부 자제 요청으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2년 연속 오릅니다. 하이트 진로는 오는 9일부터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7% 가까이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보다 소주의 원료인 주정과 세병 가격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유와 햄버거를 비롯한 먹거리뿐 아니라 화장품도 잇따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너무 비싸. 그냥 살기가 힘들지. 안 사요. 비싸면 무조건 안 산다니까요. 안 먹고. 치솟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원재료가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입 비용이 더 커진 거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잇따른 가격 인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